권력의 불법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던 참군인 열전, 오늘 다섯 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종찬, 1952년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3스타 이종찬 중장. 그다음에 1980년 5.18 관계되어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정 31사단장 2스타. 그리고 이구호 육군 기계화 학교장, 기계화 학교 학교장 1스타 중장.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 김은기, 공군 대장 김은기. 그리고 1992년 소대장 이지문, 이지문 중위. 일단 제일 요즘 뭐 이명박이 대세니까 이명박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공군참모총장이 제30대 공군참모총장이었는데요. 2007년 4월에 노무현 정부 5년차였던 2007년 4월에 임명되었던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참모총장들은 보통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그러나 뭐 통수권자가 내놔라 그럼 내놨죠. 내놓는데 2007년 4월에 공군참모총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던 김은기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공군참모총장직을 유지하고서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끝난 10월 2일자로 공군참모총장직에서 해임되고 군생활, 35년간의 군생활에서 예편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군인 열전에서 나오는 장교들 가운데 계급이 가장 높은 포스타입니다. 포스타.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1952년생이고 전북 군산고등학교 출신인데요. 1970년 공군사관학교 22기 입교했습니다. 70학번입니다. 74년도부터 공군소위로 현역 임관을 했고 당연히 공군으로서 조종, 전투기 조종사로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항상 22기에서는 가장 선두권에 서 있었고 제1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국방정보본부장까지 지냈는 공군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2007년도 4월 13일 군생활 한지 34년, 공군사관학교까지 4년을 포함하면 37년 만에 공군의 최고 자리인 공군참모총장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임명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여전히 공군참모총장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단이 벌어졌는가? 공군참모총장직에서 왜 해임됐을까요? 해임된 이유 여러분 짐작하는 건 없습니까? 이명박 정부에게 대들다가 해임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 해임당했을까요? 짐작하는 바가 없어요? 짐작하는 바가 없습니까?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당시 한국 롯데그룹에서 필생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제2 롯데월드, 현재 롯데 잠실 내에 있는 롯데월드를 초고층을 그 자리에 짓겠다. 그게 롯데의 신격호의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노년 황혼기를 지나가고 있는 신격호가 대한민국에서 63빌딩보다 더 높은 롯데타워를 짓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꾸면서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로비를 가했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가했어요. 이때 롯데월드 같은 높은 롯데타워 세워주는 게 뭐가 문제야?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공항이나 주변에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항이 민간공항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있는데 그것만 있다면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공군 측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즉 성남공항, 경기도 성남에는
성남공항이 있습니다. 성남공항은 기본적으로 군공항이고 거기에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남공항, 성남공항 많이 말을 듣죠. 올해 윤석열이 또 미국에 캠프 데이비드 가기 위해서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륙을 하겠죠. 성남공항이라고 하는 곳은 서울에 가장 인접한 공항으로서 전략적 가치나 전술적 가치가 대단한 곳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공군기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북한에서 쳐들어올 때 하늘에서 쳐들어올 때 요격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주로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활주로 방향이 차라리 동서로 나 있었다면 롯데월드타워하고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성남공항을 여러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활주로를 동서가 아니고 남북으로 지었겠냐고요.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남북으로 지은 거죠. 비행기가 뜨자마자 서울을 호위하는 호위공항이니까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뜨자마자 북쪽 하늘을 향해서 순찰같이 뺑 날아가야지 되는 거죠. 동이나 서나 남으로 뜬다고 하면 선회를 해야 되잖아요. 선회를. 그러니 이륙을 할 때 북쪽에서 빵! 북쪽으로 빵! 날아와야 되는 거죠. 북쪽으로 빵! 나르니까 착륙하는 것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남공항의 이착륙 경계선 가능선에 롯데월드타워를 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착륙 경로를 위협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롯데월드타워 뭐 30층 이렇게 짓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었는 것처럼 뭐 80층, 100층 이렇게 짓겠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끝까지 버텼는데 이명박에 의해서 착! 날아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이 기업에 롯데월드타워를 짓는데 우리 군인 군의 이착륙 경로를 위협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절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모가지가 날라갔습니다. 김원기 참모총장의 해임 이후에 공군 참모차장이 참모총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롯데월드타워 때문에 성남 비행단 15비행단인데요. 15비행단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15비행단이 성능이 낮은 비행기들이 옮겨가게 되고 타부대로 가고 조종사 정비사들도 따라 옮기고 기업의 이쑤시개 빌딩, 저는 이쑤시개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롯데월드타워로 인해서 성남공항의 전시 대비 태세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한 일이 있었다. 공군 참모총장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공군의 전설입니다. 김원기 참모총장. 김원기라는 참모총장 군인으로서 공사 시절까지 치면 38년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인망이 높은가 이런 것은 뭐 그 사람의 전인격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군인으로서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딴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야 참모차장 네가 나서서 좀 해봐 이게 아니라 공군을 대표해서 공군 참모총장 공군의 최고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공군 최고 참모로서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전비태세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 허가는 불가합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공군 참모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참군인 열전의 1호는 김원기 제30대 공군 참모총장 2007년 4월 13일 공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08년 10월 2일 전역한 퇴임 후 전역한 해임당해서 전역한 김원기 공군 참모총장 김원기 공군참모총장이 잘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원기 참모총장을 참 좋아했다는 썰이 전해지는 것도 김원기 참모총장을 자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김원기 공군 참모총장.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대통령에게 정론을 펼친 김원기 공군 참모총장. 용감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1952년 당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육군 중장,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종찬 예비역 육군 중장의 부산 항명파동입니다. 부산 항명파동. 이종찬 육군 중장, 육군 참모총장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저항해서 항명하다가 잘렸던 사람입니다. 1952년 5월에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큰 정치 파동이 벌어집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대통령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헌을 추진을 했고 그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야당, 한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자 군대를 동원하고 친정부 어용단체, 딱벌대, 폭력배 등을 동원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여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당시 임시국회의사당에다 몰아넣고 이승만의 대통령 연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승만은 개헌이라는 친위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친위구태타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국회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선출 방식은 헌법상의 선출 방식은 국회에서 간선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야당이 우세한 국회에서 48년도처럼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 없다고 확실시 되자 간선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에서 이 난리통, 6.25 전쟁의 난리통에 직선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자고 한 겁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던 1952년 상황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고 하는 이승만이라는 노정객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졸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이 개헌 작업을 돌입을 하니까 이승만의 대통령이 있고 당시에는 부통령도 있었잖아요. 부통령이 있었는데 그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인천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이고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김성수마저도 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거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쿠데타 폭구라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병에 걸려있고 반드시 대통령은 자기 것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노인네 이승만은 여론, 국회, 심지어는 부통령마저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그 똥꼬집을 꺾을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소집하고 국회에서 개헌 처리하고 국민투표 실시하고 대통령 직선제하려고 했는데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무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폭력배, 정치깡패들도 동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무력 동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군대 병력은 불과 2개 중대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2개 중대. 2개 중대라고 하면 한 250명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을 위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있는 병력.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실을 지키는 31경비대대, 33경비대대 같은 그런 병력들인데 2개 중대로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국회를 제압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망간 국회의원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종찬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승만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개헌을 해야 되겠는데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병력이 이해준 대밖에 없으니까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은 전방에 나가 있는 육군 병력을 아마 사단급 정도, 1만 명 정도의 사단급 병력 정도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천 명 이상의 병력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이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이 자신의 종신 대통령 개헌을 위해서, 직선제 대통령 개헌을 위해서 군대의 출동을 요구를 하니까, 지시를 하니까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이것은 불법 지시이고 부당한 지시이다. 왜? 군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되는데 왜 적에 맞서서, 북괴군에 맞서서 싸울 병력을 후방으로, 부산으로 빼돌려서 그걸 갖고서 이승만의 정치적 야욕에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은 나는 군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거기서 버틴 겁니다. 버틴 거예요. 그러자 이승만이 이종찬을 부산으로 불렀습니다. 직접 대면. 국방부 장관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박정은 해병 수사단장의 만남처럼 이승만과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부산에서 직접 대면을 한 거예요. 여기 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충성! 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거기서 귀가는 어찌하여 나라에 반역하고 대통령이 나한테 반역을 한단 말인가? 목소리를 있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라에 반역하고 대통령에 반역한단 말인가? 육군참모총장 따위와! 그러니까 이종찬이 과카! 군은 중체적 중립으로서 이번 사태에 전방에 있는 병력을 뽑아서 후방에, 부산에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명령 절대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명령 계속 강요하신다면 저는 사표 던지겠습니다. 이종찬이 했던 말을 이렇게 역사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때 무리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군은 정치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런 전례는 잘못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더 이상 시간 먹히자 이승만이 육군참모차장 유재흥, 육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장군인 육군참모차장 딸랑이 유재흥을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연유냐? 대통령은 국군 최고사령관이고 대원수다. 참모총장이라 하더라도 대원수에 항명하면 사형이다. 즉시 체포해서 전군에 시범 케이스를 보여라. 육군참모총장을 항명죄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을 항명죄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유재흥 육군참모차장 이미 6.25 전쟁 초반기에 북한군, 중공군한테 몇 번이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분단 병력을 날려먹어서 지휘권도 박탈당하고 후방에, 전방에서는 싸울 재간이 없다면서 후방으로 쫓겨나가서 육군참모차장이라는 한직으로 물러나 있는 유재흥이 육군의 가장 신망 높은 인사였던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을 어떻게 체포를 해? 체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재영이 이종찬 참모총장을 체포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각하 제발 좀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라고 하면서 이승만의 이종찬 체포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7월 22일, 1952년 7월 20일 밀고 당기기가 한 두 달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데 7월 20일 이승만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을 해임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직에 해임된 이종찬 중장은 육군 계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있었는데 미국이 중재해서 1952년 8월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종찬은 돌아와서
군내에서 인망이 높고 원로로서 계속 활동을 했고, 심지어는 1961년도에 5.16 당시 군에서 박정희가 나서서 북향군을 청수련대 이종찬 각하께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사람일 정도로 군내에서의 신망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각설하고 이종찬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부로 칭송을 받는 이승만의 친위 정치 쿠데타에 전방 육군 병력을 후방 부산으로 보내라는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불법 부당한 지시라고 거부하고 맞섰던 참군인이었습니다. 참모총장 이종찬.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친일파고요. 집안이 일본 황실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은 친일파 집안에서 태어난 곱게 자란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곱게 자란 친일파 도련님이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 일찍이 일본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박정희보다도 일본 사관학교에 선배였고 일본 군에서 고위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장교로 별 하나 원스타로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했던 백선엽보다도 선임인 사람이 이종찬입니다. 그래서 친일 임명사전에 이종찬이라는 군인은 친일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군에서 일본 사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는 1년인가 2년밖에 근무를 안 했지만 이 사람은 10년 이상 일본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10년 이상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친일파이기도 한데 그러나 적어도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정치파동이라는 이름은 너무 좀 중립적인 이름이고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 직선제 대통령 개헌을 통한 집권 연장 기도에 맞선 용기 있는 참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사람이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 쓰리스타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오늘 참 군인 시리즈의 두 번째 사람은 이종찬입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장군 두 사람입니다. 5.18 당시에 광주 학살을 주도했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장군들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들도 있었죠. 또 소방서장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은 군인 이야기라니까 군인 두 사람인데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정웅 31사단장. 광주 지역에 주둔한 향토사단의 사단장. 후방 지역에는 향토사단들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대구에는 50사단. 그러니까 5자 달린 사단들이 후방사단이고 향토사단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대구 50사단, 부산에는 53사단, 광주에는 31사단, 전주는 몇 사단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후방사단들이 있는데 다 2군사령부 휘하예요. 2군사령부. 우리나라는 군사령부가 3개가 있죠. 1군사령부, 2군사령부, 3군사령부가 있는데 서열상으로는 3군사령부가 서열 1위. 우리나라 서부죠. 파주 지역을 커버하는 게 3군사령부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 동쪽을 커버하는 게 전방 쪽에 1군사령부고 둘 다 사령관들은 대장들이고 2군사령관은 대구에 2군사령부가 있고 거기에도 2군사령관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 휘하, 2군사령부 휘하에 사단들이 있고 여단들이 있는데 사단 중에서 제일 큰 사단은 54, 53사, 31사 등이 있습니다. 1980년 5.18이 일어났을 때 정웅 향토사단 31사단 사단장은 최초의 향토의 계엄 사령관으로서 광주 지역, 광주 전남 계엄 사령관으로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로부터 시작되었던 5.18, 전남대로부터 시작됐던 시위의 초동 진압을 군부대, 경찰이 경찰력이 모자라자 군부대가 투입됐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됐던 병력이 31사단 병력이었습니다. 31사단. 그런데 정웅 사단장은 향토 사단장으로서 지역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요구하고 지시하는 대로의 초강경 진압은 처음부터 버리지 않고 사태의 확산을 막는 데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사태의 확산을 막는 데만 주력하니까 민주화 시위는 더 불꽃처럼 번져갔죠. 그러자 전두환 신부부는 31사단이 저렇게 허리멍텅하게 대응하다가는 광주 전체가 시위대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는 두려움에 쌓여서 두 번째 진압병력으로 특전사의 7공수 특전여단을 투입을 합니다. 그때부터 광주의 진짜 비극이 시작이 되죠. 7공수 특전여단들은 31사의 향토사단의 정웅소장이 지휘하는 향토사단의 시위 진압과는 다른 실탄사격 등등의 그리고 공세적 시위 진압에 나서면서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가 진압된 이후에 광주 시민항쟁이 진압된 이후에 정웅 소장은 보안사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강제 예편당했습니다. 정웅 소장은 신군부의 지시에 명시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했지만 소극적인 사보타지로 신군부가 추구했던 광주 시민들을 완전 고립시켜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 육군 지휘관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정웅 소장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정웅 소장은 예편된 뒤에 불우하게 있다가 1987년 이후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연을 맺었고 연을 맺어서 평민당 공천을 받아서 광주에서 90%가 넘는 득표를 기록해서 국회의원직도 88년도에 광주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했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결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웅 소장이 있었습니다. 정웅 소장이 있었고요. 근데 정웅 소장과는 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데, 예비역 육군중장으로 이구호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979년도 8월 1일부터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장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니까 육군참모차장, 신군부 세력 중 일원이었던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이 시위 진압을 위해서 탱크, 장갑차 등 기계화 부대를 투입을 하는데 육군 기계화 학교에 보유 중이던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때 그 지시를 거부했었습니다. 거부했었어요. 육군 기계화 학교장이니까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차나 탱크나 장갑차 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규병력의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기보다는 기계화 학교에서 교육교재로 쓰고 있는 탱크와 장갑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신군부의 시도에 대해서 기계화 학교장이 이건 민간인들 살상용이나 민간인 시위 진압용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계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와 탱크를 내어줄 수 없다 라고 명령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결국 80년이 지나서 신군부에 찍힌 육군 원스탑 이구호 준장은 강제 예편 그래서 육군의 장성들 가운데서 80년 5.18 시위 진압과 관련돼서 강제 예편당한 장교는 장성급 장교는 두 사람 정웅 장군, 이구호 장군 이 두 사람이 있었다. 계엄이라고 하는 준전지 상태에서 명령 불복종 항명을 했는데 신군부 이 자식들은 준전지 상태에서 명령 불복종한 장성급 장교들을 불명예 제대만 시켜? 왜 총으로 쏴 죽이지? 전두환이? 총으로 쏴 죽이지 그랬어? 그만큼 전두환 신군부 권력의 정당성, 자기 정당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1992년 4월에 열렸던 1992년 4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열렸던 92년 4월 총선 당시에
육군 중위 이지문, 고려대학교 출신이고 ROTC 출신의 이지문 중위가 조직적으로 부대 내에서 당시 1992년도니까 민자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만들었던 민자당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조직적인 부정투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상황에서 그거를 개선해보고자 부대에서 노력을 했으나 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공개투표, 부재자 투표 조작 등등의 군부대 상황이 심각하게 부정선거로 치닫게 되자 이지문 중위가 그거의 개선을 지휘부에게 계속 요구했으나 지휘부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일이 까라면 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지문 중위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1992년 3월 22일 중로 6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의 공명선거운동 실천협의회에 호련이 나타나여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내의 부재자 투표나 또는 등에서 군인들은 다 부재자 투표를 하잖아요. 군인들의 투표에서 광범위한 투표 조작, 부정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뭉쳐달라고 하는 요구를 공명선거 실천 시민협의회 기독교 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든 시민단체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탈영 등등의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군 형소에 입건이 되고 감옥에 갔었는데 치욕스럽게도 2등병으로 강등까지 당했습니다. 2등병으로 육군 중위에서 2등병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군 형무소에서 일부 살다가 2등병으로 강등당하고 불명예 제대를 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후 4년간의 법정 투쟁을 한 끝에 1995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1995년 8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심을 받아서 불명예 전역이 부당하고 육군 중위 계급을 원상 회복하고 제대하는 것으로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이지문 중위의 행위가 불명예 제대를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 양심적 공익 제보의 사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군인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24살의 ROTC 출신의 중위 이지문 중위가 용맹하게 나서서 3월 말 4월 11일인가 총선인데 얼마 앞둔 상태에서 이 폭로가 벌어짐으로써 그때 당시에 250석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민자당 의석수가 오히려 과반수의 한 석이 모자라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지문 중위의 양심적 공익 제보는 1992년 15대 총선 승패를 크게 뒤언더로 나와가지고 압승이 예상되었던 민주자유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수에 턱걸이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큰 변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 이지문 중위는 지금 그 서울시의원, 민주당의 서울시의원까지 나갔고 국회의원은 못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못했고요. 출마도 못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원에 한번 당선이 됐었고 그 뒤로 있다가 최근에 소식이 뭐가 전해졌느냐 김동연 경기지사한테 픽업이 돼서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양심적 공익 지원센터 소장, 시민지원센터 소장, 경기도의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기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지문 씨가. 얼마 안 됐어요. 소식을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지문.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이지문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공익제보위원회의 신임위원장이 이지문 씨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말고도 수많은 그 양심적인 군인들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권력의 지시에 맞선 참군인의 역사적 사례는 참 많이 있습니다만 뭐 끝도 한도 없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일단 나름대로 역사적인
사면의 중요성, 다음에 이번 박정훈 대리의 사건과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일단 5명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박정훈 대령의 기계 있는 투쟁이 내일 이후부터, 8.15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싸움에 우리 시민들이 연대하고 응원해야 되겠다. 민주당이 지금 여러 삽질을 한 끝에 어쨌든 국방위원들이 나서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뭘 좀 똑바로 좀 해주길 바라면서 박정훈 대령 본인 스스로도 여러모로 현재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 원펀치, 투펀치 잘 날렸고 잘 버텨내고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더욱더 힘내서 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는 참군인의 모습을 계속 견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중간에 뭐 이상한 그 열린공감터 탐사 같은 그 하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를 괜히 하는 바람에 한 30, 40분 너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하고 떨거지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는데 왜 괜히 왜 했는지 지금 우리가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자 오늘 8.15 특집 오늘 8.15 특집에서 8.15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8.15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8.15 기념식에 여자 사회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혼자서 붙이고 자고치고 다 하던데 저 여자가 누구야? 한 번도 못 보던 여잔데 하고 보니까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윤석열 공식 유튜브 채널 서계령 TV 사회자였고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유튜브라든지 SNS에 동영상 공부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하다. 방류에도 안전하다. 거기에 나오는 아나운서였던 거예요. 윤석열 정권 참 꼼꼼한 카르텔을 갖고 있어. 자기 편은 꼼꼼하게 챙기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대법원으로 확정 판결 받아서 구청장직에서 잘린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8.15 특사로 사면복권 시켜줘서 강서구청장에 다시 출마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그리고 지금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잘 안 나오지만 정부 광고에 나오는 여자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정부 기념식의 넘버원 서열 1순위인 광복절 기념식에 나 홀로 사회를 파는 걸 보니까 참 쟤네들은 의리 하나는 끝내죠. 그것도 의리 하나는 끝내죠. 의리가 대단해. 그게 양아치들이 의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너네들끼리 잘